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딸기 라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준비물은 간단합니다. 딸기랑 설탕이랑 그리고 우유랑 뭐 얼음 약간 정도 있으면 됩니다. 요즘에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제가 와이프한테 간식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좋은 딸기로 딸기 함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? 딸기 시럽 같은 걸 만들 딸기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씹어 먹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씹어 먹는 딸기예요. 그리고 요거를 할때뭐 믹서기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요게 이제 감자 이렇게 으깨는 건데요. 요것만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얘를 뭐 이렇게 잘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. 자, 일단은 요거는 이제 씹어 먹어야 되는 딸기니까 요거를 자르도록 할게요. 저는 이렇게 4등분을 하고 또 3등분을 해서 하나를 12개로 만들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6조각으로 만들어줍니다. 나머지도 만들어줄게요. 자, 딸기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요. 여기 딸기에다가 설탕을 넣습니다. 설탕을 넣는데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. 과하다 싶을 정도로.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? 싶을 정도로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. 과하게 넣은 다음에 요거를 그냥 자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딸기가 되게 무르기 때문에 잘 눌려요. 특히 저는 이 감자 이거 누르는 으깨는 게 정말 잘 눌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냥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아이고. 이거 지금 찍으면서 해가지고.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숙성을 시키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냥 합니다. 그러면은 금방 몇번 만에 이렇게 으스러지죠? 으깨지죠? 이게 뭐 식감에 따라서 많이 으깨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적당히 으깨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. 저는 그냥 한 요정도. 제가 뭐 찍으면서 해서 그렇지. 그냥 요 작업하는데 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. 아이고, 이게 안 떨어지네요. 자, 요거를 이제 컵에다가 담아요. 뭐 이거는 그냥 숟가락이랑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담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두 잔을 따랐고요. 아, 이게 지금 색감이 좀이 영상에서 왜 이렇게 탁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좀 맛이 없어 보이게. 자, 이제 여기다가 얼음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좀 얼음을 넣습니다. 왜냐면은 그 얼음을 넣으면은 우유를 부었을 때 층이 생겨요. 그냥 우유를 바로 부어도 되긴 하는데 얼음을 넣어놓으면 층이 생겨서 조금 더 예뻐 보이게 됩니다. 자, 각얼음을 해도 되고 조각얼음을 해도 되고 아니, 조각얼음을 할게요. 어이구, 어이구, 안돼 안돼 안돼. 많이는 필요 없고 이렇게 약간 층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만 얼음을 깔아줍니다. 자, 이제 여기다가 우유를 부어주고요. 위에다가 얼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층이 생겨요. 자, 그렇죠? 자, 그런 다음에 아까 잘라놨었던 요 딸기들을 둘이 싸우면 안 되니까 같은 비율로 넣어줍니다. 요거는 제가 숟가락으로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딸기 라떼가 완성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사실 만드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데 시중에 파는 딸기 라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. 왜냐면은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. 손님이 왔었을 때 내놓기도 좋고 와이프한테 밥 먹고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줘도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보기엔 요런데 왠지 요거를 섞어서 먹으면 돼요. 왕쿠 간식 먹어.